이제 한번 봅시다. 어제 배운 거 좀 확인해 보면 어제 JDBC 배웠죠? JDBC 배웠어요. JDBC 뭐라 그랬어요? 자바로 DB 연결하라 하는 거라 그랬죠? JDBC 자바로 연결하는 거고요. 자바로 DB 연결하는 거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자바로 DB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연결하려면은 처음 해야 될 게 자르 파일 구현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서 실제 구현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JRE OJDBC 8 JRE를 복사해 가지고 OJDBC 8 JRE 복사하셔 가지고 본인 컴퓨터에 복사해 넣었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DB를 쓸 건지 기술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지. 그래서 오라클 쓰려면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하셔야 된다 그랬죠? 어떤 DB 쓸 건지. 다른 DB 쓸 거면 오라클 말고 다른 거 쓰려면 문자열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 오타가 있으면 클래스의 못 찾겠다는 예외가 발생해요. 클래스를 못 찾겠다는 예외가 발생해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여기서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로딩이 되면 여기가 정상적으로 자르 파일이 복사되고 옮겨 넣어지고 툴에 연결이 되고 문자열이 문제없이 기술되면 드라이버 로딩이 끝난다 그랬고요. 자, DB 뭐 쓸 건지 결정을 하고 나면은 연결해야 된다. 연결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커넥션. 요 연결 객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 객체 만들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위치 정보. 요게 뭐 JDBC 오라클 제품이고 신 제품명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실제 오라클 설치된 컴퓨터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거 시드 아이디라 그랬어요. 시드 아이디는 한 컴퓨터에 오라클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은 포트를 쓰고 있는데 오라클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설치된 제품 제품을 접근할 건지 기술하는 거예요. 본인이 설치할 때 이름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폴트로 설치하면 이름이 XE가 돼요. 그리고 아이디랑 DB 접근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생성 객체를 만들고요. 접속할 수 있는 정보죠. 생성 정보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 객체를 얻어와요. 이렇게 DB하고 연결했으면 실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연결 객체예요. com.connect.create.statement 연결 객체를 얻어와요. 스테이트먼트를 얻어와야 돼요. 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execute query랑 execute update 있다 그랬죠. execute query가 select 문이고요. return 값을 result set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받는다 그랬어요. 테이블 형태. 그 다음에 rs.next. rs가 처음에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의 맨 첫 번째 위쪽에 로우를 가리켜요. 그래서 다음에 데이터가 있냐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얘 다음 확인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true를 리턴해서 인덱스를 하나 내리고 rs점 하면 요 데이터들이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해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접근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리턴 값에 따라서 getString, getint, getdouble, getTimestamp, 시간이면 timestamp, 더블이면 getdouble, int면 getint, getString, 문자열이면 getString 이렇게 기술한다 그랬고요. 첫 번째 컬럼 데이터를 얻어오고 싶으면 숫자 1, 2, 3, 4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컬럼 이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name이면 getStringName, 뭐 age면 getStringAge 그런 식으로 컬럼 번호랑 이 숫자는 create 할 때 숫자예요. 테이블 만들 때 컬럼 위치예요. 그 다음에 실제 컬럼 명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while 문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접근하다가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면 다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false가 돼 가지고 while 문을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어제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예외들 SQL exception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요런 쿼리들이 잘못됐을 때 SQL exception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try except 전체 exception이 없네. 뭐 이렇게 예외 처리에 자신 있으면은 발생하는 예외만 기술해도 돼요. 근데 혹시 잡지 못하고 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캐치 exception 2 추가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없는 클래스를 기술하였을 때 나는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 설정할 때 클래스 이름 잘못 쓰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SQL exception은 쿼리 문자열이 잘못됐을 때 나고요. 그리고 사용이 모두 끝났으면은 프린트 스택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함수 스택을 찍는 거예요. 어느 함수에서 호출해서 그 계속 호출 경로랑 마지막에 에러 난 부분을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다 닫으라 그랬어요. 닫을 때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외 처리도 해줬고요. 이거 할 때 또 조심할 게 임포트를 뭐로 해야 돼요? 임포트 요 데이트 자바점 util점 데이트로 임포트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 리턴 값이 뭐라 그랬어요? 자바점 sql점 데이트예요. 데이터베이스 타임은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쓰기 편한 자바점 sql.date로 리턴이 돼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쓰기 편한 DB에서 쓰기 편한 형태로 리턴 되니까 자바에서 쓰기 편한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자동으로 형변 안에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상단에 인포트를 이걸 안 하고 요걸 하셔야지. 요걸 그냥 무턱대고 요걸로 하시면 데이트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단에 꼭 요거 임포트 해 주셔야 된다 얘기 드렸고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여기는 문자열로 이렇게 받았네요. 문자열로 이거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문자열이죠. 자, 그리고 뭐 데이터 입력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데이터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 시간 데이터도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여기 이 부분에서 처리하고 있죠. 어때요? 이 부분 시간 input db 타임으로 안 하고 왜 input db로 했나? 하여간
사용자가 이런 형태에 맞춰가지고 입력을 하면 DB에서 자동 형변환하고요. 이거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자바랑 오라클이랑 달라요. 그래서 오라클 형태, 이거 지금 SQL이잖아요. 오라클 형태 포매팅으로, 시간 포매팅으로 기술을 하셨고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걸 인서트 SQL로 만들어 가지고 인서트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금방 인서트 한 거를 찾기 위해서 셀렉트 하고 있죠. 셀렉트 할 때 웨어절에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아서 셀렉트 하고 있네요. 찾으면 반복하고 있죠. 찾은 애가 나오겠죠. 예외 처리하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추가됐네요. number format exception은 뭐예요? 넘버가 잘못된 거죠. 뭐 안녕을 숫자로 바꾸라 그랬을 때 생기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클래스 이름 없는 거 호출했을 때, SQL을 잘못 기술했을 때 모든 예외 처리, 이렇게 예외 처리 한 거고요. 사용하고 나면 닫아줬죠. 자, 어제 그래서 요거로 요걸 이용해서 본인이 만든 DB에다가 본인이 만든 DB에 뭘 하라 그랬죠? 본인이 만든 DB에 인서트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해보라 그랬어요. 휴먼 테이블에 사용자 메뉴를 선택받아서 삽입 삭제 해보라 그랬어요. 변경 그거 선택해서 해보라 그랬어요. 다 하셨나 모르겠네. 오늘 어차피 모델 1 가르치고 가르쳐드리고 차후에 또 할 예정이니까 모델 1 만든 다음에 모델 1 또 만들어 보세요. 자, 모델 1 같은 경우는 이게 모델 1, 모델 2가 있어요. 모델 2를 보통 MVC 패턴이라 그러고요. 이 MVC 뭐의 약자면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모델이 실제적인 로직이에요. DB에 데이터를 넣고 어떤 값을 계산하고, 모델이 실제적으로 어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DB에서 읽어서 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로직들을 의미하고요. 프로그램 계산하려면 어떤 로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그 로직에 해당하고요. 비즈니스 로직. 뷰, V가 뷰에 해당돼요. 뷰,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C가 컨트롤에 해당돼요. 컨트롤. 그 컨트롤이 뭐냐? 모델이랑 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jsp 파일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로직을 처리하고 화면에 보여주고 그 작업을 jsp 파일에서 다 해왔잖아요. 그건 모델 1이에요. 모델 1. jsp 파일로 다 끝나잖아요. 이건 디자이너도 해요. 보면 디자이너도 뭐 거의 모델 1으로 개발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모델 1은. 그런데 이거를 개발자들은 이거를 더욱 나눠요.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뷰하고 연결하고 모델하고 뷰하고 이거를 나눠요. 원래 하나의 파일에 있던 거를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용자가 요청하면 어떤 로직을 처리할 건지 a.jpg, c.jpg 다 컨트롤로 요청을 해요. 그럼 컨트롤에서 a.jpg 얘는 a 로직을 처리를 원하는구나. 그럼 요청을 해요. 모델에. 그럼 모델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DB 있으면 DB를 조작하겠죠.
DTO를 이용해서 DAO를 이용해서 DB를 조작해요. DAO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오브젝트예요. 우리 이전에 DB 연결하려면 쓰던 코드들 있잖아요. 그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DB에서 값을 가져다가 모델에게 줘요. 이때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DTO에 담아요. DAO, DT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고요. 데이터 트랜스퍼런트 오브젝트예요. 얘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객체고요. 얘는 데이터를 옮기는 객체예요. 그래서 DB 검색하면 테이블 모양으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걸 DTO에 담아요. DAO를 통해서 DTO를 얻어와요. 그 작업을 모델에서 해요. 그리고 이 DTO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 가면 클라이언트가 화면에 DTO와 함께 HTML 연결해 가지고 보여줘요. 그걸 요청한 사람한테 돌려줘요. 이게 모델 2예요. 복잡하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모델 1 미리 설명하고 모델 2 설명하고. 그래서 보통 모델 2를 MVC 패턴이라 그러고요. MVC 패턴. 요 M이 로직이에요. 로직.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딥에서 읽어오고 가져오고 뭐 그 작업들, 그리고 데이터를 계산하고 뭐 그런 작업들 모델에 해당하고요. 이 V, View는 JSP 파일이에요. 보여주는 부분,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 컨트롤은 이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모델이랑 뷰랑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A를 요청하면 A 처리해서 A 화면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부분. 사용자는 컨트롤러만 요청을 해요. 그럼 얘가 모델과 뷰를 처리해 가지고 본인에게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줘요. MVC 패턴. 자, 그래서 보통 뷰는 JSP 파일이고요.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변환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요.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를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컨트롤은 두 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용자는 항상 컨트롤을 통해서 모델과 뷰를 선택해요. 이게 MVC 패턴이에요. 자, 이게 모델 2인데 모델 1 먼저 보고 갑시다. 모델 1은 MVC 패턴 중에 모델만 존재해요. 모델. 모델 1. 이 모델 있죠? 이 모델이 비즈니스 로직, 처리할 로직만 바로 존재해요. 그래서 처리할 로직에서 DAO를 요청해요. DAO. 어떤 로직 하세요? DB와 관련 없는 작업이면 그냥 쭉 처리하고 끝날 텐데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작업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DAO를 요청해요. 모델에서. 그럼 DAO에서 DB를 접근하고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걔를 가지고 DTO를 만들어요. DAO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오브젝트, 데이터에 접근하는 객체고요. 이걸 만들고요. 데이터 트랜스퍼런트 오브젝트, 이거 결과물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드는 옮기는 데이터를 옮기는 객체예요. 데이터 트랜스퍼런트 오브젝트. 옮기는 이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접근하는 객체고요. 옮기는 객체예요. 자, 그래서 모델 1에서는 바로 이거 받아서 바로 뷰도 처리하고 사용자 입력도 바로 모델로 와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하면 모델에서 DAO를 접근해서 DB를 처리한 다음에 DTO를 가지고 모델을 종료시키죠. 그리고 화면에 바로 보여줘요. 모델 1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 모델, 뷰가 하나의 파일에 있어요. DAO와 DTO만 분리되어 있지 거의 뭐 하나의 파일에 있어요. 자, 이거 뭐 말로 들으면 복잡한데 몇 개 하나 짜보시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모델 1, 모델 2를 만들 예정이다. 용어를 먼저 이해해보자. 모델 1이란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코드 블록을 의미한다. 모델 1은 그냥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 블록들이에요. 모델. 그 다음에 DTO.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 이게 핵심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요. 본인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실행되는 코드들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요. 핵심 코드죠. A1을 처리하려면 A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핵심 로직. DTO 데이터베이스 트랜스퍼 오브젝트에 옮긴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를 옮기는 객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들어있는 하나의 로우 데이터를 읽어와.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 로우 데이터들을 읽어와 가지고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는 클래스예요. 우리가 이전에 만든 게 DTO예요. 이전에 휴먼 할 때 휴먼 DTO 만들었죠. 자, DAO는 이전에 만든 코드 보면 DB 연결하잖아요. DB 선택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게 DAO예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모아놓은 클래스를 의미한다. 자, 모델 1은 뭐 일단 모델 2는 나중에 얘기할. 모델 1은 뭐예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DAO를 통해 DB 데이터를 DTO에 담아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짰던 게 거의 뭐 모델 1에 가까워요. 장점은 코드를 이해하기와 유지 보수가 쉽다. 단점은 사용자 입력이나 출력을 보여주는 뷰 화면 프로그램과 이것도 뭐 상대적이죠. 유지 보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 2로 넘어간 이유가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넘어간 거거든요. 모델 1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그래요. 자, 단점은 사용자가 입력이나 출력을 보여주는 뷰 화면 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 코드가 섞여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모델과 뷰 코드에서 분리하고 컨트롤을 통해서 필요할 때 합치는 역할을 하는 MVC 모델 형태의 모델 2가 나왔다. 열나 복잡하게 말했네요. 하여간 모델 1은 하나의 파일에 다 있어요. 비즈니스 로직 모델도 있고 컨트롤은 어차피 필요가 없죠. 사용자 요청도 사용자 요청 컨트롤 모델 뷰 이게 하나의 파일에 다 있어요. 자, 이 뭐 네이버 같은 데 가봐요. 저번에 첫 페이지 뷰를 열었더니 이게 몇 줄이에요? 한 8000줄 넘어가잖아요. 페이지 HTML 페이지 뭐 8000줄 넘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거 화면도 짜증나는데 이 8000줄 안에 자바 코드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수정 뭐 처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리한 거예요. 보여주는 부분이랑 데이터 자바 코드를 다루는 부분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모델 2예요. 결국은 분리했으니까 연결해 주는 작업 해주는 애가 필요하죠. 그게 컨트롤이고요. 그래서 모델 1은 사용자 요청,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모델, 그 다음에 뷰 한 화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얘를 뽀개가지고 컨트롤러 모델 뷰로 컨트롤이 모델과 뷰를 연결해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형태로 만든 게 모델 2, 모델 1 그렇게 돼요. 복잡하네요. 자, 모델 1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만들어 보는 시간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DAO, DTO를 이용한 모델 1을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만들어 보자. 처음 작업하였던 휴먼 테이블을 가지고 DAO, DTO를 이용한 모델 1. 이전에 만든 휴먼 테이블 가지고 작업하던 걸 가지고 DAO, DTO를 만들 거예요. 모델 1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봅시다. 처음에 만든 휴먼 테이블과 데이터 안의 데이터가 휴먼 계정에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건 C샵이었나요? 계정에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휴먼 테이블이 있는지 디벨로퍼로 확인하여 보자. 뭐 작업 DB 작업하기 전에 휴먼 테이블이 있나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모델 1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자, 우리 이제 모델 1이라는 애로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모델 1을 실제 만들 예정이에요. 왼쪽은 완성되었을 때의 프로젝트 안에 패키지 모양이다. 새로 만들면 아무것도 없고 이후 하나씩 따라하면서 만들 때마다 추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소스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요거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작업이 진행되면서. 자, 그래서 대충 아까 뭐 모델 1도 DAO, DTO가 필요하다 그랬죠? com.human.dto. 이거 뭐예요? 얘가 DTO고요. com.human.dao. 얘가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담아서 데이터를 옮기는 각각 클래스고요. 패키지도 다 다르게 추가했죠. 설명 듣고 나중에 문서 보고선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 com.human.es는 뭐하는 패키지냐면, 잠깐, 요거는 DAO, 얘는 DTO. 얘는 뭐하는 클래스냐면은 시작 메인이 포함된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예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EX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고요. 프로그램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java.util은 com.human.util. 얘는 뭐하는 애냐면 얘는 뭐하는 애냐면은 이 util이라는 클래스는 유용한 클래스예요. 유용. 여기저기 보면 util이라는 클래스 있어요. 유용한. 실질적인 로직하고 관계 없는데 프로그램 구현할 때 좀 얘를 사용하면 편리한 그런 내용들을 따로 묶어놓은 클래스예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실제 프로그램하고 관계 없는데 이런 것들 만들 때 도구로 쓰면 어때요? 좀 더 빨리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할 도구들, 좀 더 편한 클래스들 넣어두고, util에 넣어두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실제 로직하고는 관계없지만 프로그램 구현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클래스들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전체적인 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요 휴먼 모델 1 클래스 만들고 비어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작업 하겠죠. DAO, DTO, EX, 요거 실행 파일이라고 그랬죠. util, 도구들. 도구 뭐야? 작업할 때 도구를 사용하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휴먼 테이블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DAO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DTO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요거 만들 예정이에요. 요거. 왼쪽 소스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클래스, 새로운 클래스 추가한 거죠? 를 선택한 다음에 com.human.dao 패키지에 휴먼 DTO 클래스를 만든 다음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휴먼 DTO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요게 DTO 클래스예요.
DTO를 먼저 만드나? DTO가 좀 간단해요. DTO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3번부터 7번 코드처럼 중간에 3번부터 7번 이거 지금 휴먼 테이블에 DTO를 만들고 있고요. 휴먼 테이블은 네임, 에이지, 하이트, 버스데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프라이빗을 선언하고요. 예전에 자동 완성을 이용하여 getter, setter, 생성자, toString을 추가해보자. 자, 생성자 필요하죠? DTO는 DB의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name, age, height, birth 선언하고요. 생성자 추가했죠? 그 다음에 toString 기트 찍을 일이 있으니까 toString 그 다음에 나머지는 getter, setter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이거 필드 이름 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나중에 스프링이나 그런 데 할 때는 뭐 에러 메시지가 얘 대문자로 써가지고 에러 났다고 안 뜨고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떠 퐁퐁 에러 나와 있어요. 못 잡아요.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못 잡아요. 꼭 반드시 소문자로 기술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DTO 얘가 DTO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얘를 가지면은 DB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DB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기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 되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테이블에 하나의 로우를 저장할 때 쓰는 클래스 얘가 DTO예요. 여러 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에 담아서 처리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쉬는 시간이 다 안 됐네요. 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봅시다. 아까 DTO 만드는 거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는 사용자 입력과 출력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입출력 클래스인 유저 인풋. 예, 사용자로부터 입출력 받을 때 편하게 사용할 클래스예요. 유저 인풋 클래스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전처럼 패키지는 human.util 유틸 이거 실제 로직하고 관계없이 좀 편하려고 쓰는 도구니까 유틸 클래스 패키지에 넣었고요. 클래스 이름은 유저 인풋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거니까 유저 인풋 만들 거고요. 클래스를 만들고 다음 자바 코드를 유저 인풋 안에 기술해 보자. 이제 유저 인풋 클래스 만드는 거죠. 자, 유저 인풋 클래스는 모두 스태틱 메소드로만 이루어진 클래스예요. 이거 사용자 입력받아 처리하려고 만든 클래스여서 모두 스태틱 메소드로 이루어졌고요. 인스턴스 생성할 필요 없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런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 입력 받으려면 스캐너가 필요하죠. 스캐너 클래스가 대부분이 클래스 메소드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아예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9번 라인에 스태틱으로 선언하였다. 9번 라인 가볼까요? 자, 이렇게 private 이 안에서만 쓸래니까 이렇게 스캐너 선언했어요. 이건 뭐 함수 메소드 내부에 선언해도 되는데 뭐 다 쓸 거니까 저렇게 외부에 선언했고요. 10번부터 13번은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 숫자로 리턴하는 메소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거죠. 다음은 실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시간. 그 작업을 했죠. 보시면은 볼까요? 어때요? input int 문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숫자로 리턴해 주고 있죠. 그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네. 뭐가 안 된다고요? 또 안 돼. 뭐가 안 돼? 뭐 안 되면 뭐가 안 된다는 지 매개 변수가 있어 가지고. 매개 변수요? 얘는 앞에 찍어주는 애 아니에요. 매개변수 넣으면 그거 여기 화면에 이거 보통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 이렇게 찍고 여기 이렇게 사용자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사용자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유저 뭐 인풋 아니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앞에 거 확보하지. 유저 인풋 하고 하지도 않은 것도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점 인풋 인트 한 다음에 요거 이름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름 땡땡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사용자 입력 요거 찍어주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로 바꿔가지고 리턴 되겠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매개변수 넣어주면 되죠. 매개변수 안 넣어줘서 안 되면 매개변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용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입력 처리하는 거고. 자 그럼 안되면 본인 맡겨 고쳤으면 되지. 그게 안되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잡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input date 문자를 받아서 데이트로 형변환하는 그런 클래스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자를 입력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하는 애예요? 이거 사용방법을 잘 이거 보세요. 여기 이 str은 뭐예요? 이게 생일 입력 그런 이거 여기 생일 입력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생일 입력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생일 입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이런 형태로 문자를 넣으라고 화면에 뜨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겠죠. 됐어요? 아마 안 될 겸 뭐 안 되면 고쳐 쓰세요. 되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문자를 데이트 형태로 변환하는 거죠? 이거 이제 문자를 데이트형으로 변환할 때가 생길 거예요. 얘는 데이트 형태를 문자열로 찍는 거죠. 뭐 이런 거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해 놓은 거고요. 이게 이만큼 뭐예요? 문자열을 데이트로, 얘는 데이트를 문자열로 출력해 주는 그런 메소드예요. 자 다음 만든 클래스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JDBC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로 만들 예정이다. 패키지는 com.human.util 클래스 이름을 dbcon으로 만들 예정이다. 다음 만든 클래스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JDBC 프로그램을 JDBC 프로그램 보면은 어떻게 돼요? DB 연결하고 그렇죠? DB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B 조작하고 그 다음에 DB 닫고 이 부분들 어때요? 항상 동일하죠? 연결 종료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만 다르고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나중에 스프링에서는 AOP로 처리해요. AOP AOP 뭐냐 주 로직이랑 부 로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 주 로직은 로직마다 이 부분은 변경되지만 이게 주 로직이에요. 부 로직은 항상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AOP 같은 경우는 나눠서 짜요. 주 로직들 1, 2, 3 공통 로직 1, 2, 3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할 때 합쳐서 실행해요. 위빙이라 그래요. 위빙 합쳐서 프록시 서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쪼개서 구현하고 부분별로 다 쪼개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애들 조립해 가지고 맞춰서 동작시켜요. 이때 넣는 거를 인젝션 합쳐서 기존 객체 형태로 주입하는 형태를 인젝션이라 그래요. 인젝션 면접 가면 다 물어보는 용어들이에요. AOP 인젝션 주입하는 애고요. 대충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나중에 스프링 할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위빙 위빙 잘 안 물어봐요. 아는 사람도 잘 없고 합치는 작업을 위빙이라 그러고 AOP 이게 AOP 의미가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AOP 나중에 해드릴게요. OP가 뭐예요? OP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덩어리로 객체를 만드는 게 목표죠. 실컷 객체로 만들어 놓고 AOP에서는 이게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객체를 쪼개 가지고 주 로직과 공통 로직으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짜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쳐 가지고 객체를 만들죠.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넘어갈게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다음 만들 클래스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JDBC 프로그램을 특정 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로 만든 것이다. 패키지는 java.util.human.util 클래스 이름은 dbcon으로 만들 예정이다. 자, 그래서 dbcon 내용을 봅시다. 열라 복잡하네. 이게 보세요. 보통 DB 로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DB 연결해야 되죠. DB컨에서 하는 작업들이에요. DB컨 클래스죠. DB컨에서 get 인스턴스가 있어요. 얘는 뭘 하냐면 일단은 싱글턴으로 만들었나 봐요. 커넥션을 어때요? 퍼블릭으로 해놓고 컨은 프라이빗으로 했죠.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죠. 싱글턴으로 구현했어요. 그리고 DB컨이 널일 때만 실행되도록. 자, 그래서 중요한 코드만 한번 보고 가볼게요. 이거 뭐예요? DB 열고 DB 여는 작업이잖아요. DB 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얘 뭐 하는 애야? DB 열고 이거 뭐 하고 있어요? DB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는 DB 쿼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 다 끝나면
DB 닫고 이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의 파일로 쓰던 거를 세 개로 나눠서 쓰고 있는 거죠. get instance에서는 DB 여는 작업, statement update에서는 뭐예요? 뭐 하고 있어 이거? SQL execute update 하고 statement query에서는 execute query 하고 DB건에서는 닫고. 이거 하나의 파일에서 하던 거를 세 개의 파일로 쪼갰어요. 이거 왜 쪼갰어요? 이 부분이 여는 부분이 맨날 똑같잖아요. 닫는 부분도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기술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 짰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봅시다. DB를 접속하는 한 번에 여러 명이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체가 한 개만 생성될 수 있도록 싱글톤으로 만들기 위해서 9번 라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다. 9번 라인 가볼까요? 위에 있나? 네,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네. 자, 다음 만들 클래스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JDBC 프로그램의 특정 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로 만든 것이다. 자바 패키지는 com.human.util. 클래스 이름은 dbcon. db 연결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어서 dbcon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코드 제공했고요. 중요할 게 아까 9번 라인 볼까요? 이거 읽어볼까요? DB의 접속은 한 번에 여러 명이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가 한 개만 생성되도록 싱글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9번 라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다. 9번 가봅시다. DB컨 생성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그럼 얘는 외부에서 이런 형태로 생성할 수 없겠죠? 이런 애들 사용 못해요. 이거 왜 못해요? 이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됐으니까 외부에서는 이걸 생성을 못하고 내부에서는 생성, 요 안에 로직에서는 쓸 수 있겠죠? 필요할 때 생성에 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이 DB컨 생성하는 시점은 여기네. 근데 얘는 뭐 하여간 그래요. 넘어갑시다. 이거 이렇게 생성 못하도록 막고서는 커넥션 DB컨을 이렇게 세팅하고 있네요. 하고 DB컨 연결 리턴해 주네요. DB컨 객체를. 자, 그 다음에 13번 라인의 get instance 메소드는 DB 연결에 필요한 커넥션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클래스이다. 13번 라인 볼까요? 13번 커넥션 get instance 리턴 값이 커넥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죠. DB 연결하려면 커넥션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get instance에서 얻어오면 되죠. get instance에서 얻어오면 되죠. 그렇죠? get instance에서 얻어오면 돼요.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확인해 볼까요? dbcon이 null이면 누군가 생성해서 쓰고 있을 수 있죠?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죠? 그런데 처음 요청해서 dbcon을 생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null이겠죠? 그럼 생성해 줘야죠. 어떻게 생성하고 있어요? 이거 배웠잖아요. 드라이브 선택하고 연결 정보 통해서 연결 객체를 얻고 이 연결 객체를 리턴해 주고 있고 연결 작업하는 거죠. 매번 하던 거 아니에요. 자, 3번 라인 get instance 메소드는 DB에 필요한 커넥션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클래스이다. 커넥션 객체가 하나만 생성될 수 있도록 14번 라인이 if문을 사용하여
커넥션 객체가 널일 때만 DB-con 객체를 생성하도록 만들었다. 10번 라인의 스태틱으로 선언된 DB-con 인스턴스에 생성된 값을 저장하여 해당 인스턴스를 이용하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con 리턴해주고 있고요. DB-con 또 어디 여기 선언돼 있죠? 어디 있어? 여기 DB-con 이거 얘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했고요. DB-con을 리턴해주고 있죠. 내부에서 DB-con 접속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죠? 10번 라인. 이건 프라이빗으로 선언돼 있어요. 그럼 10번 라인. 10번 라인 보면 프라이베이트로 해서 어디서든 접근하는 게 아닌데. 프라이베이트 스태틱으로 선언된 DB-con 인스턴스에 생성된 값을 저장하여 해당 인스턴스를 이용하여 해당 클래스 안에서 어디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라이빗으로 되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죠. 자, 다음 것도 봅시다. JDBC 관련 작업을 기억해보면 커넥션 인스턴스 생성하여 커넥션 인스턴스를 통해 스테이트먼트 인스턴스를 얻어와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을 하고 싶으면 스테이트먼트 인스턴스에 execute update 메소드를 사용하고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싶으면 execute query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거 잘못 쓴 것 같네. 이거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거 셀렉트 작업이죠? 자, 이거 일단은 코드를 좀 보고 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이거 DB 커넥션으로 DB 연결했어요. 이거 같은 클래스예요.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봐요. 우리 연결되고 나면은 어떤 작업을 해요? 연결되고 나면 스테이트먼트 생성하죠. 스테이트먼트 생성해가지고 뭔 작업을 해? 스테이트먼트 이용 얻어와가지고 DB-con에 생성됐을 거 아니에요. 얻어와서 뭔 작업을 해요? 스테이트먼트 얻어와서 얘를 통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죠. 하나는 execute update, 그리고 다른 하나는 execute query. 두 개의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메소드를 필요할 때 쓰란 얘기예요. 본인이 execute update가 필요하면은 statement update 메소드를 쓰고, 이쪽에 있는 state update 메소드를 쓰고, statement query가 필요하면 이 statement query 메소드를 써라. 그 얘기예요. 얘 return 값은 어떻게 돼요? result set이니까 result set을 return하게 됐고, 위에 거는 int가 리턴되죠. 검색하고 나면 insert update select는 실행하고 나면 insert.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고 execute update 쓰고 싶으면 요 statement update 메소드를 사용하고 연결하고 요 execute query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statement query 메소드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다 세팅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읽어서 확인해 볼까요? 자, DB 관련 작업을 기억해보면 커넥션 인스턴스가 생성하여 이게 연결 객체 아니에요. 커넥션 인스턴스를 통해 스테이트먼트 인스턴스를 얻어와서 이거 얻어오잖아요.
이거 얻어온 다음에 뭘 해요? 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을 하고 싶으면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에 execute update 그 다음에 select 작업을 하고 싶으면 execute query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이미지에 있는 27번 라인에 스테이트먼트 업데이트는 execute update가 하는 작업을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메소드이고 그리고 40번에 있는 statement query는 execute query가 하는 작업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든 메소드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로 전부 확인해 드릴게요. 자, DB 기존에 만들 때는 연결하고 업데이트 필요하면 업데이트하고 state 얻어와서 업데이트하고 state 얻어와가지고 execute query하고 했죠? 이거 하나의 파일에 그 다음에 닫고 이걸 하나의 파일에 다 넣었잖아요. 근데 새로 드린 dbcon이라는 요 클래스는 나눠져 있어요. get instance 하면은 얻어오고 그 다음에 execute update 필요하면 요 메소드 호출하고 query는 여기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실행한 결과를 얻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execute query가 필요하면 요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query를 넣어가지고 얘를 실행하고 결론은 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서트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get instance로 객체를 얻어와 가지고 get instance로 객체를 얻어오고 얻어오는 순간 이게 다 만들어지겠죠. 걔 얻어온 애를 통해서 요거나 어떤 작업할 건지 결정해 가지고 쿼리를 넣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메소드 3개로 끝나요. 실행하는 내용도 있나? 자, 여기도 있네. 실행하는 내용 이렇게 4줄 쓰면 예전에 복잡하게 쓰던 게 끝나버려요. 4줄만 쓰면 돼요. 그럼 처음에 여기서 DB 연결하는 작업 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뭘 해요? 쿼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execute query 요 얻어온 dbcon 점 바로 해버리네. 뭐 하여간 얻어온 애한테 SQL 실행 이 리턴된 값에 점 execute query 해도 될 것 같은데 직접 연결하네. 하여간 뭐 그 다음에 dbcon 점 close 예전에 복잡하게 query 작업하던 걸 요거 네 개만 하면 끝나요. 자, 좀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봤나? 자, 다음 이미지에 있는 52번 라인 DB close 메소드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마무리하고 자원을 반납하는 로직이다. 다 썼으면 닫아줘야죠. 그 작업하는 거고요. dbcon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이전 복잡하게 쓰던 코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select와 같은 execute query 메소드를 사용한 경우 dbcon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만든 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엄청 길게 썼잖아요. 이제 db 쓰고 싶으면 dbcon 클래스를 등록한 다음에 dbcon.getInstance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DB 객체 얻어와요. 연결 컨 객체를 얻어오고요. 그 얻어온 객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작업 그리고 얘는 셀렉트니까 리졸트 셋이 리턴돼야죠. 리졸트 셋 RS는 하고 얘를 실행하면 돼요. execute query DB 컨에 있는 execute query 그럼 어떻게 돼요? 내용이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DB 컨 점 close 다 사용했으면 닫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셀렉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죠. 업데이트로 그 예전엔 복잡하게 썼던 걸 이렇게 네 줄만 써주시면 돼요.
리턴 되는 건 인트겠죠? 복잡하게 쓰던 걸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DAO를 만들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는 클래스예요. 이거 지금 만든 거 편하려고 쓰는 거고요. 이거 없으면은 요 DAO 만들 때 기존에 우리 사용한 방법으로 만들면 돼요. 나중에 코드 보고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나온 휴먼 DAO 클래스는 com.human.dao 패키지에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휴먼 데이터를 조작하는 클래스이다.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 조작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선언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는데 휴먼 DAO 클래스를 만들어 휴먼 테이블과 관련 있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모두 메소드로 구현해 놓고 필요할 때 생성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이다. 예전엔 여러분들 보면 인서트 필요하면 인서트해서 DB 열고 뭐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뭐 업데이트 필요하면 업데이트 필요한 곳에서 DB 열고 뭐하고 코드들이 막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데 이걸 전부 묶은 거예요. 그래서 DAO는 뭐냐, 이 DB 작업한 거 거기서 하지 말고 객체로 만들어서 이 객체 안에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 DAO 휴먼 DAO를 생성해서 객체 점 인서트, 객체 점 업데이트, 객체 점 딜리트 그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코드가 있으면은 DB 수정하면 모든 코드를 다 방문해서 수정해야 돼요. 근데 DAO를 만들어 놓으면 DAO 코드 안에 있는 코드들만, DB 관련 내용들만 변경하면 되겠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고 따라서 똑같이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느껴져요. DAO가 실제 로직에 들어있으면 이거 찾아서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DB 수정은 매번 일어나요. 자고 일어나면 DB 바꾸는 게 일인데 맨날 일어나는데 여기저기 산재돼 있으면 로직을 SQL문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DAO로 묶은 거예요. Human DAO. 요 안에다가 각각 요 위치에 있는 메소드들을, DB 작업들을 메소드로 기술해요. 그리고 실제 위치에는 이 DAO를 생성해요. A는 new DAO 한 다음에 A.insert, A.delete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할 때는 DAO를 생성해서 쓰고 로직은 DAO 클래스에 있고 그 작업을 기술한 거예요. 다음 휴먼 DAO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관련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묶은 클래스이다. 자, DAO 클래스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DAO에 인서트 작업하고 있죠? 인서트 작업. 그 다음에 DAO에 업데이트 작업. 이게 가장 4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이블 하나 있으면 DB 작업이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는 기본적으로 있겠죠. 인서트 작업.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업데이트 작업. 그 다음에 딜리트 작업. DB 있으면, 휴먼 DB가 있으면 딜리트 작업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야, 셀렉트 작업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나 봅시다. 하나씩.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과거에는 휴먼 테이블에 DB 작업 하려면 필요한 곳에서 로직을 정의해서 기술했어요. 인서트 필요하면 인서트 부분에서 했고 딜리트 필요하면 딜리트 부분에서 했고 그런데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로 DB 관련 작업을. 그런 DB가 DAO고요. 휴먼 관련된 DB 작업을 DAO에 다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서트 필요하죠. 그래서 인서트 작업한 거예요. 한번 코드를 볼까요? 인서트 하려면은 테이블에 넣을 데이터가 필요하죠. 우리 휴먼 테이블 NO 있고 에이지 있고 뭐 네임 있고 버스데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하일 있고 하여간 NO가 아니네. 하여간 요 데이터들 입력해야죠. 그러면은 인서트 할 땐 요 네 개의 데이터 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휴먼 DTO의 필드에 다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해당 필드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DB 넣으려면 이제
get dbcon.getinstance db 열고 뭐 해야 돼요? 접근해야죠? 셀렉트 하고 있죠? db 열고 그 다음에 db 넣는 SQL 문자를 만들고 있죠. string.format insert 어쩌고 저쩌고 달러 %d %f 각각의 값을 세팅해주고 있죠. 요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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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tatement db.statement update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실제 이게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이 다 끝나면 db 닫고 변경된 개수 리턴해주고 인서트 작업 요 안에 기술한 거죠. 이거 이 dbcon 클래스가 없으면은 여기다 db 작업 일일이 다 기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렉트 부분 가볼까요? 업데이트는 이네요. 업데이트 부분 가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리네임 돼 있네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변경하나 봐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름을 입력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이름 리네임 존재하는 이름을 앞에 네임 이렇게 돼 있죠. 리네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로운 변경할 이름 셋에 넣고 있죠. SQL 이거 전체죠. 됐죠? 쿼리 만들어서 업데이트 execute 이제 dbcon.statement 업데이트 하면은 요 내용이 처리되겠죠. dbcon.dbclose db 닫는 작업 하는 거고요. 자, 딜리트 마찬가지죠. db 열고 쿼리 만들고 execute 업데이트 실행하고 db 닫고 그 다음에 셀렉트 마찬가지죠. 셀렉트는 특이한 게 array 리스트를 리턴해 주고 있어요. human DTO를 담은. 왜냐면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리턴되고 요 하나의 로우가 human DTO죠. 근데 이게 여러 개니까 array 리스트에 이렇게 담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array 리스트를 하나 선언하고요. array 리스트에다가 받은 데이터 값을 세팅해 가지고 DTO 만든 다음에 array 리스트에 추가한 거죠. 이거 이 작업을 데이터 로우 개수만큼 반복해야죠. 그리고 실행이 되고 나면 array 리스트를 리턴해 주고 있죠. array 리스트 안에는 요 테이블에 로우 데이터를 다 담고 있겠죠. 됐죠?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사용한 거예요. 메인 코드예요. 지금까지 만든 걸 가지고 메인 코드 기술하고 있고요. 보시면 어때요? 메뉴를 선택하게 하고 있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종료. 그 다음에 사용자가 1번 누르면은 이름 입력받고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여기 매개 변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이 얘기한 거구나. 이거 여기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이거 요거를 옛날 이게 한 두세 개 거 여기저기 붙여넣어서 만든 거라 그래요. 업그레이드 했어요. 여기 넣어주면 이 줄이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입력받고요. 나 입력받고, 이거 인서트 입력받고, 응? dbinput.input 더블 입력받고, 쭉 기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전부 입력받아가지고, DTO로 만들고 있죠. 왜냐면 인서트의 매개 변수가 DTO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실행하고 나면 실행 결과 나오고 이 안에서 사용자 입력 받은 받아 만든 DTO가 저장이 되겠죠. 아, 생성자 부분도 안 되는. 생성자. DTO. 이거요? 네. 이거 있어야 이거 생성자 쓰고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으면 추가 자동 추가하면 되죠. 아, 쓰고 있는데 당연히 만들어야죠.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됐죠? DTO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업데이트. 뭐 이름 두 개 입력 받아서 찾을 이름. 이것도 드림 코드 저거 앞에 있는 DTO는 이게 필요 없어요. 내부에 있어요. 이거 괜히 업그레이드해서 짜증만 나네. 요 내용을 요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똑같이 찍 출력이 되겠죠? 매개 변수 input string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넣으면은 요거 물어보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리턴 받은 문자열을 이렇게 업데이트 두 개 넣으면 이름이 변경되겠죠? delete는 마찬가지죠? 이름을 입력받네요. 삭제하면 되겠네요. select도 마찬가지죠. 차이점은 ArrayList가 리턴돼요. ArrayList Human DTO를 담은 ArrayList가 리턴되고요. ArrayList를 순회해서 찍는 방법이네요. 이렇게 검색하고 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찍고 있고요. 됐죠? 종료되고 있고요. 어우 빡세. 모델 여기까지는 디자이너도 해요. 거짓말 같죠? 디자이너도 이 정도는 해요. 고등학생 저 웹디자인 학과 나오는 애들 시켜 물어보면 에 다 꼭 팻말처럼 거기까지만 배웠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생들 전부 전자고등학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열나 잘해요. 거기도 자바 이런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놀라운 게 실력이 고등학생이니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 똑같아요. 3분의 1 해가지고 상위 3분의 1은 내가 보기에는 서울대 애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카이스트 애들이랑 서울대 애들 가르쳐본 적 있거든요. 걔네들보다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거기서 끝이에요. 딴 거 하라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서울 애들은 연락 못해도 하라 그러면 다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게 서울대나 카이스트 애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일단 하고 물어봐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안 물어봐. 그래서 발전을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 영어 공부 좀 해라. 근데 안 하라는 이유는 이해는 돼요. 그게 내가 하라는 게 바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엄청 오래 걸려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근데 안 그러면 습관이 안 잡히면 답이 없다니까. 왜냐면은 가르쳐준 거 그냥 하니까 금방 하죠. 금방. 고등학생도 연락 똑똑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여기 와서 강의하는데 고등학생이 와서 그 예전에 그 CSS 문제 있잖아요. 그거 풀려고 했더니 말했잖아요. 1분이 안 걸려. 1분이 안 걸려. 그 현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실무 가면은 느낄 거예요. 젊어서 달라요. 매년 달라져요. 이제 나는 이제 어제 가르쳐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막 푸처럼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유지해야죠. 필요한 것만 하라. 자, 그래서 설명이 끝났어요. 끝났죠? 모델 1 끝났어요. 코드 다 있죠? 다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다음 버전 코드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